안녕하세요. 화성의 원리 작곡하는 심진섭입니다. 지난 강의에서 화성학의 기초 개념인 소리와 주파수, 그리고 그 주파수가 어떤 배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로 그 배음들이 울리는 소리를 들어봄으로써 앞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음의 음들을 찾아내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의 강의 내용이 화음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, 그런 말입니다. 자, 이 화면은 16배음을 화음으로 들어보는 제가 고안해낸 방법인데요. 원래 16배음은 동시에 울린다고 제가 아주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, 그것을 동시에 울리는 것을 그대로 연주를 했을 때 불협화음 그 이상 다른 것이 없을 겁니다. 그냥 딱 들어보면 불협화음 끝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16배음을 통해서 어울리는 음만 잘 찾아서 화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. 기초음부터 해서 차례대로 음을 울리게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모든 배음이 기초음과 똑같은 볼륨을 울린다고 하면 굉장히 심한 불협화음이 될 것입니다. 원래 배음이 기초음이 가장 큰 볼륨으로 울리고 다른 배음들은 기초음보다는 많이 작은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볼륨을 상응하는 것으로 만들어 보았는데, 이 오른쪽에 보시면요, 기초음 C1이 있죠. 볼륨이 64예요. 여기 지금 벨로시티라고 하지만 그냥 여러분은 볼륨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.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위에 C2가 34의 볼륨을 이제 줬거든요. 반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배음을 올라가면서 C2, G2, C3, E3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. 그러면서 볼륨은 모두 다 34로 두었습니다. 한 마디 간격을 두고 다음의 배음들이 계속 추가돼서 울리게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16배음까지만 시도해서 15, 16배음이잖아요. 그 다음에는 반음보다 좁은 그런 것이 나기 때문에 음악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한다 그랬죠. 그래서 이제 마지막 16개의 음이 모두 다 울리는 것을 좀 길게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고 네 마디로 늘렸습니다. 자, 일단 한번 들어보고 또 말씀을 나누죠.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나요? 16배음을 화음으로 해서 들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. 아무도 안 계시겠죠? 저도 사실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걸 하면 되겠다 하는 것도 생각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리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려드린다는 점, 저 역시 생애 처음 듣는 16배음의 화음 플레이입니다. 자,
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. 처음에 이 기초음, 그리고 옥타브 위에 배음인데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죠. 그 다음에 3번 배음은 완전 5도 소리, 솔. 4번 배음, 도, 완전 4도 위. 그리고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장 3도의 미 소리가 났고, 거기에서 또 단 3도 위에 솔 소리가 났습니다.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그 음악들이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. 굉장히 멋있게 새롭게 음이 추가되면서 확장되는, 아주 멋있게 들으셨을 건데요. 이 6번 배음까지, 도미솔까지. 그리고 이제 7번 배음이 되면 C플랫, 밑에 도부터 해가지고 단 7도의 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불협화음이고, 이것이 이제 추가되면서부터 불협화음이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도가 또 나오는데, 이것은 밑에 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 화음의 구성을 나타내진 않고 성격은 똑같이 그냥 추가가 되고 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9번 배음부터는 또 새로운 음이 추가가 되죠. 굉장히 중요한 불협화음이 강조가 돼가지고 색다르게 더 들리고, 그 다음에 미가 이미 밑에 있었죠. 그러나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면서 C플랫, 도, 레, 미라고 하는 네 개 음이 모두 장이도 간격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계속 그 불협화음이 추가되는 그 느낌이 이제 강하게 나는데, 그 다음에 또 새로 나오는 파샵은 유난히 튀어나오게 들립니다. 새로 나왔으면서 불협화음 관계가 더 심해졌거든요. 그건 왜냐하면은 이 도하고 파샵이라고 하는 관계가 증사도가 돼서 유난히 불협화음의 그 느낌이 강합니다.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솔라시 뭐 해서 쭉 올라가면 이때는 이미 많은 음들의 불협화음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새로운 느낌보다는 그냥 뭐 음이 하나 추가됐구나 하면서 성격 자체는 이미 잃었습니다. 화음의 성격을 이미 여기서부터는 벌써 잃어서, 그 다음에는 음이 추가되면은 그냥 음이 뭐 추가되나 보다 하고 거의 같은 클러스터, 음군.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오르간을 손바닥으로 그냥 쭉 해서 여러 음을 같이 누르는 것 같이 그런 음군으로 느껴질 뿐, 각자의 화음의 독특한 성격 이런 것은 이미 여기선 다 잃어버렸죠. 지금은 모든 음을 볼륨을 갖게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. 그걸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.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목적은 화음을 이 배음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. 화음이라는 건 동시에 울리기 때문에 같은 볼륨으로 사용할 때 좋은 소리가 나야지 화음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모든 볼륨을 똑같이 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이제 64로 된 이 볼륨을 그대로 제가 다시 밑에도 똑같이 64로 만들어서 이제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. 자,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앞에 반 정도의 볼륨으로 배음을 적게 들은 것과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그 화음의 성격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그 강한 느낌을 주죠. 듣기에 좋은 화음은 그 좋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들리고, 불협화가 되면서
듣기에 불편한 화음은 그만큼 더 듣기가 불편해졌다는 거죠.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화음을 각 배음이 새로 나올 때마다 잘라서 다시 플레이하는 식으로 배음을 추가하면서 화성을 들어보는 거죠.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은 것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 강의가 지속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